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아홉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여덟 가지 복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열어 보여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또한 보여줍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누구의 것인지를 선포하며 이 약속에 합당한 자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제자의 사명도 동시에 제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비유로 삼아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참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인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소금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소금은 살균 작용, 소독작용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의약품이 부족할 때는 살균과 소독작용을 하는데 긴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신진대사 활동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신경과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합니다. 소금은 무엇보다도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하죠. 옛날에는 냉장고나 적절한 부패 재료가 없었을 때 많은 음식들을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먹도록 그렇게 소금의 부패 기능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더러운 것들, 역시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무엇보다도 음식에 짠맛을 냅니다.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다양한 향신료, 조미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거의 유일한 향신료요 조미료였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음식은 싱거워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매우 중요한 음식 재료로, 향신료로 사랑을 받았고, 이 소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역할 뿐만 아니라 또 치열하게 전쟁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건강 유지, 부패 방지, 소독과 정화, 양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소중하게 여겨져 오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소금에 비유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고 또 맛이 없고 살맛이 없는 세상을 소금처럼 아주 살맛나게 맛있게 그렇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혹은 예수님의 뭘 뒤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서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라면 스스로 짠맛을 내기 때문에 굳이 또 일부러 억지로 소금을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소금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소금의 역할, 짠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또 그런 교회라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성도들은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바깥에 버리어서 돌멩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뭐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것이냐 이거죠.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소금이 짠물, 다른 불순물과 섞여 버리면, 다른 흙이나 다른 불순물과 막 섞여 버리면 그 짠맛의 그 농도, 순도를 잃어버리고 점점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그러므로 소금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다른 불순물과 섞여서 짠맛을 잃게 되면, 결국 소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은 이 소금을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모래나 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쓸모가 없는 존재로 변질되고 맙니다. 페이지가 잘안 넘어가는데 갑자기요. 기다려 주십시오. 아, 예. 소금이 불순물과 섞인다는 사실은 성도가 채소에 물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도도 죄를 짓고 또 많은 허물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늘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은 가장 쉽게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들어온 세상 때문에 자주자주 많은 죄와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많은 오염과 부패를 또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세속과 섞이지 않고, 세속과 섞였다 하더라도 다시 거룩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가? 뭐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첫째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빵과 밥으로만 인간은 살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건강할 수 있다. 아니, 몸이 생명의 유지, 건강을 위하여 늘 밥을 먹듯이, 한번 먹었다고 또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끼, 세끼 이렇게 먹듯이, 내 영혼도 항상 허기질 뿐만 아니라 오염되거나 무기력해질 때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내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내 손을 아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행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성결의 은혜, 정화의 은혜를 입게 되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여 성도와 더불어 예배드리고 더불어 사귐을 나누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또한 오분을 본받고 또 그들의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또 나도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하여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십자가를 늘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골고다와 같은 고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 될 가능성을 늘 노출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외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물론 설탕은 처음에는 노른 설탕, 검은 설탕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표백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얗게 정제하면 때때로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과 설탕은 비슷한 그런 물질이 됩니다. 소금과 설탕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소금을 쳐야 될 자리에 설탕을 치거나 설탕을 쳐야 될 음식에 소금을 치면 우리는 맛을 잘못 구분하고 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되죠. 성도가 소금이라고 먹었는데 이게 모르고 먹든 또 좋아서 먹든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설탕에 대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점점 세상과 물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세상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질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풍토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짜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힘이 없는 불결한 성도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양쪽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건물도 매우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달리 내면은 점점 허약해지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진정한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점점 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을 닮고 세상과 섞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역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참으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비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라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설탕은 일단 달콤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소금보다 설탕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으로서의 교수를 못하는 병든 자가 되기 쉽잖아요. 소금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만 소금은 또 너무 짜게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설탕은 달게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으려는 그런 어떤 중독 현상 때문에 설탕의 오용은 훨씬 더 소금보다 위험하죠. 그처럼 교회가 오늘날 대형화되었지만, 물론 대형화된 교회는 뭐 전체 교회 수에 비하여 많지는 않으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여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 30년 전에 비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의 외형과 규모는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절망과 비탄에 빠진 그리고 또 죄악에 빠진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희망을 주었고 세상에 소금약탕 했던 그런 시대와 달리 오히려 이제는 세상을 더 부패하게 하고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간다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하는데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참교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아까 말대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회개하며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도 늘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늘 항상 짠맛을 유지하도록 혹은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고 오직 그럴 때만 교회는 세상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예수님의 이 주는만 경고 말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제 산상설교 해설 9번째를 마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